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아침방송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아, 날씨가 요즘 진짜 너무 덥죠. 아, 제가 항상 냉방병 뭐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냉방병 이거 뭐고 진짜 더울 때는 진짜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팍팍 쉬는 게 최고예요, 그죠? 아, 자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아침 밝았으니까 홍화는 아침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요 다이어트 특집 제2탄. 오늘 먹을 음식은요 음식? 오늘 먹을 다이어트 메뉴는요 바로 해독 주스입니다. 해독 주스. 자, 그럼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해독 주스는 제가 처음 먹어봐요. 처음. 요즘은 뭐 해독 주스 이래갖고 한창 해독 주스 다이어트 이런 거 유행했을 때막 시중에서 왜 야쿠르트나 우유 갖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배달해서 먹는 그런 것도 많이 성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스 이런 것들을 직접 갈아서 제가 직접 갈아서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특히 뭐 해독 주스. 제가 뭐 시중에 파는 주스 중에 야채 주스 이런 거는 먹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야채가 들어가니까. 자, 일단 어저께 제가 뭐 이것저것 인터넷 보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다 넣어서 제가 갈았거든요. 일단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해독 주스. 뭐 해독 주스는 역시나 어저께 제가 했었던 레몬 디톡스. 디톡스가 내는 해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워낙 양이 많아갖고 어떻게 꿀을 한 숟갈 반 정도 넣었는데 별로 티도 안 나요. 이제 모든 것에 일장일단이 있듯이 이 해독 주스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해요. 이 장점은 이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소를 우리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간 기능을 개선해 준대요. 간 기능 개선. 아무래도 우리 간이 우리 몸의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유해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걸러주는 게 바로 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간이 좋아지면 왜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뭐 이런 노래가 유행했던 것처럼 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 해독 주스를 먹으면 간 기능이 향상이 된대요. 그렇게 간 기능이 개선이 되면 이 간이 즉 우리 몸의 필터가 재작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상 작동.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 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부종 이런 것도 현저히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되게 고마운 주스긴 해요. 역할이 부종, 붓기가 빠지니까 이 보기도 좋아지고 또 실제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왜냐면 해독 주스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대요. 신진대사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겠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이 피부 트러블이 단순히 그냥 피부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는 또그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나쁜 독소가 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피부 트러블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피부를 잘 알고 진짜 피부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안팎을 골고루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간 기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피부도 좋아진다. 말이 되는 얘기죠. 자, 단점 가기 전에 한입더 먹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해독 주스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단점인데요. 그냥 크게 보면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로워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첫 번째, 만드는 게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경우는 그냥 블렌더에 갈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물렁물렁하게 해주려면 끓는 물에 좀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덩어리째 삶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썰어갖고 조각을 내서 삶고. 브로콜리는 또 소금물에다가 한 30분 담가놔야 뭐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뭐 더러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다 그래갖고 담가놨다가 같이 또 삶고 양배추도 삶고 사과도 썰고 토마토도 썰고 바나나도 썰고 뭐가 많잖아요 할 일이 갈아갖고 어저께 제가 한 양이 이게 3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끼니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매일 만들어야 된다면 계산이 나와요 매일.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뭐 대체를 한다던가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아마 배달시켜 먹고 사 먹는 게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통으로 갈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씻어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요즘 미세먼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묻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잔류 농약, 뭐 이런 것들 진짜 우리 몸에 들어오면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는 나쁜 것들인데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잘 씻어야 되는 거. 그것도 그건데, 또 특별히 뭐 수입하는 거든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유통하는 데 있어서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선도 유지를 위해서 뭐 항곰팡이제나 아니면 보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잘 씻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간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그런 걸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제조하느냐, 제조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없고, 뭐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촤 엄청 예민한 음식이에요 이게 은근히.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기에다가 띄워드리겠지만, 이거를 뭐 착즙을 해서 먹느냐, 아니면 생으로 갈아서 먹느냐, 아니면 삶은 후에 갈아서 먹느냐가 각각 장단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몸에 부담이 가지 않고 더 몸에 더 흡수가 잘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그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하고, 이거를 먹고 이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또 기타 다른 영양소들을 식사를 통해서 같이 섭취, 그러니까 이걸 먹고 밥을 또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사람하고 비교한 게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식사 대용으로 이것만 먹는 사람보다 식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왜냐면 이것만 먹게 되면 아무래도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이것만 마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험군에서 이것만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력이 없어지고 약간 어지러워지고 진짜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뭐 이거를 뭐한끼 정도 대용으로 쓰는 거 좋지만, 이제 급하게 이제 여름 확 다가오잖아요. 벌써 7월이고 둘째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놀러 가야 되고 바닷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스케줄 때문에 급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그 굶거나 아니면 막 수분 다이어트 막물 빼거나 아니면은 이런 해독 주스를 가지고 진짜 막 식사 대용으로 이것만 마신다면 진짜 좀 오히려 이뻐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해독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잘 밸런스 잘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근 하나, 사과 두 개, 바나나 두 개, 그다음에 브로콜리는 이한 송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는 크기가 한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거두 개. 그다음에 양배추는 손바닥만한 거. 그러니까 제가 쌈싸 먹으려고 데쳐놓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이 손바닥만한 거 4장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꿀한 숟갈 반 이렇게. 제일 좋은 건 채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끓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오래 끓이면 그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익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갖고 가는데, 채소나 과일이나 어쨌든 그때그때 갈아서 먹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요. 그걸 데쳐놓고 뭐 삶아놓고 보관해놨다가 또 하고 이러면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바쁜데 언제 그때그때 해요, 그죠? 아싸리 그냥 갈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보관할까. 그래도 이 해독 주스가 좋은 건 흡수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한 10%, 15%?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삶은 후에 갈아서 이렇게 마셔주면 거의 60%, 70%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잘 마셨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아는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마셨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었어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 특집 제2탄 해독 주스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뭐 만드는 과정이 좀 귀찮고 손도 많이 가고 이래갖고 좀 그랬는데, 막상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늘 먹으니까 괜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괜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런 대로 맛도 괜찮았어요. 뭐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좀 약간 막 이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브로콜리 빼고 양배추랑.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진짜 벌써 이제 한 6시 한반 정도 된것 같은데, 아, 벌써 해가 쨍쨍해요. 아, 오늘도 역시나 무더운 나이래. 무더운 날씨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냉방병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우니까 그런 게 이런 걸 저런 거 생각 안 나요. 무조건 시원한 데 찾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독소가 싹 배출되는 개운한 느낌이 드셨다면, 또 나도 해독주스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홍아는 많은 거 바라지 않죠?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 다이어트 특집 제 3탄으로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뵐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